안녕하십니까?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효정입니다. AWS 월간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고객 경험을 통한 AWS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도중 질문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본 세션 진행 중에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투 웨비나 질문창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 내용은 공개로 답변됩니다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다양한 이유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비즈니스 차별화를 위한 민첩성 확보, 개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그리고 아웃소싱 계약 변화, 시설 임대 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민감한 조직의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합니다. 보안 부분 개선과 강화, 클라우드를 학습한 인재 확보, 가용성 확보, IoT와 같은 대량의 디바이스,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 환경 확보도 중요한 동기로 작용합니다. 또 클라우드가 API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용 글로벌 인프라를 손쉽고 빠르게 일관성 있게 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진출도 마이그레이션의 강력한 이유가 되고 있죠.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이유가 존재하지만 매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유즈 케이스는 비용 절감으로 현대화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규모의 수많은 기업들이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고객 사례를 통해서 AWS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으로 고객들이 경험한 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형 생명보험사인 가디언 생명보험사입니다. 가디언 생명보험사는 DevO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8개월 만에 1200여 개의 인스턴스를 마이그레이션하였고 자동 빌드 및 배포 파이프라인 소개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 스택 프로비저닝 시간을 수주에서 하루에서 이틀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형 금융 지주사인 캐피탈원 사례입니다. 캐피탈원은 데이터 센터를 AWS로 마이그레이션하면서 클라우드 COE 수립과 함께 수천 명에 이르는 AWS 인증 인력을 확보하였고 은행에서 테크놀로지 회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새로운 스킬에 대한 투자 및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문화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으로 전 세계의 전기와 가스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한전과 같은 기업인 엔엘입니다. 엔엘은 급변하는 전력 시장에서 9개월 동안 5,500여 개의 인스턴스를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한 사례로 이를 통해 스토리지 비용은 50% 절감, 컴퓨터 비용은 20% 절감, 프로비저닝 시간은 4주에서 이틀로 단축하여 기존의 기술 부채를 청산하고 빠른 민첩성 및 시장 대응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21세기 폭스사에서 분사한 미국의 거대한 미디어 그룹인 뉴스콥 사례입니다. 기존의 10개 부문 개별 자체 기술 전략으로 별도 움직이던 조직을 분사 이후 CIO인 샤이는 5년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여 초기에 재정적 절감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기존 56개의 DC를 6개로 통합하면서 75%의 환경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여 100밀리언 달러 이상을 핵심 비즈니스 동인에 재할당할 수 있게 되었죠. 이를 통해 회사의 조직 문화, 경험, 프로세스에 유연하게 통합 가능한 솔루션들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경우 유닉스 워크로드에 리눅스 전환을 포함하여 14개월 만에 600여 개 이상의 워크로드를 AWS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비용 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이 TCO뿐 아니라 비즈니스 민첩성, 혁신적인 조직 문화와 같은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도전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기업에는 수천 개의 서버들, 그리고 수천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 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세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가치 확보에 성공한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시의 핵심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 내 다양한 반응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에서 싱글스레드 리더가 대범한 클라우드 목표를 선언했을 때입니다. 사례를 통해서도 볼때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죠. 특히 이러한 클라우드 목표가 비즈니스 목표와 연결되었을 때입니다. 캐피탈원의 롭 알렉산더 글로벌 CIO는 2015년 AWS 리인벤트 스테이지에 서서 전 세계 수많은 참석자들에게 2018년 말까지 8개의 데이터 센터를 3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죠. 마찬가지로 NL의 인프라 및 기술 서비스 수장도 2016년 리인벤트에서 비슷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싱글 스레드 리더의 이러한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싱글 스레드 리더는 관련 스테이크홀더들과 함께 전체적인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AWS로의 이전에 대한 인력,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분야에 걸친 공통된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그제큐티브 스티어링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죠. 이 팀은 다음과 같이 조직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 리더, 리걸 부문 리더, 보안 부문 CISO, 전통적인 카페스 중심 비즈니스의 오펙스 전환과 관련된 재무 리더, 인프라스트럭처 리더, 서비스 딜리버리 리더, 그리고 이러한 리더들에게 기술적 측면, 인력 측면, 프로세스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해시킬 수 있는 CCOE 리더가 이그제큐티브 스티어링 그룹 내에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규제가 강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리스크 및 감사 리더를 포함하여 클라우드 여정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HR 리더가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티어링 그룹은 6명에서 12명 정도의 팀, 즉, 투 피자 팀 규모, 피자 두 판으로 팀의 한끼 식사가 해결될 규모로 구성 시 가장 효과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팀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적으로는 일주일에 두번 만나서 현재 마이그레이션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선언한 클라우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담하지만 아마도 이그제큐티브 스티어링 그룹이 처음 모이게 되면 첫 번째 미팅에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클라우드에 대해,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 엄청난 질문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이그제큐티브 스티어링 그룹의 질문은 시애틀에 있는 AWS 본사의 EBC, 즉 이그제큐티브 브리핑 센터 방문 시 혹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로컬 EBC를 통해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행에 좀더 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다음에 할 일은 클라우드 COE, 즉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설런스의 구성입니다. 이때 이러한 클라우드 COE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멤버들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클라우드 COE 리더와 함께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 보안 엔지니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운영 엔지니어, 아키텍트와 같은 멤버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멤버들은 클라우드 COE에서 보안 목표, 가용성 목표, 신뢰성 목표, 컴플라이언스 목표를 정의하고
만약 AWS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기본적인 경험이 조직 내 쌓일 수 있도록 첫 번째 워크로드를 AWS로 마이그레이션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와 가이드라인을 조직 내에 제공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많은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들여다보면 클라우드 COE팀의 멤버들이 전담 멤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겸임 역할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존 팀에서의 역할을 70% 정도 하면서 20, 30%만 클라우드 COE 멤버로 활동하도록 지정되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 아무래도 기존 팀의 역할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COE 멤버 활동을 기대할 경우 이러한 COE 활동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조직 내에서의 마이그레이션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힘듭니다. 조직 내 마이그레이션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클라우드 COE팀이 첫 번째로 할 일은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이 워크로드들이 배치될 랜딩존을 디자인하고 구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랜딩존은 조직 내 다양한 사람들이 AWS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멀티 어카운트 기반 AWS 파운데이션 환경입니다. 착륙 지점, 즉 랜딩존 내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처럼 구성된 랜딩존에 기업의 워크로드들을 마이그레이션하여 설치 및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랜딩존을 디자인하고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검토해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랜딩존 구성과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코드 형태, 즉 솔루션으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랜딩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P사는 영국 석유회사로 다국적 에너지 기업입니다. BP사는 엄청나게 많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전 세계에 출시하는 관계로 새롭게 출시되는 서비스를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BP.com에서 인프라 서비스 부분에 AWS를 호스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 클라우드 거버넌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클라우드 거버넌스 보드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 즉 법무팀, 재무, 보안 등 부문 리더들이 모여서 클라우드의 사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퍼블릭 클라우드 전략을 설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에는 BP사의 첫 번째 전사 랜딩존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랜딩존 베스트 프랙티스가 많지 않았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랜딩존을 개선시켜서 현재의 셀프 서비스 랜딩존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BP사 랜딩존은 AWS 제공하는 코드 포맷인 AWS 랜딩존 솔루션을 활용하면서 그동안 BP사 자체 랜딩존에 적용하던 롤과 폴리시들을 적용하여 결합한 랜딩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BP사의 신규 랜딩존입니다. AWS 랜딩존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코어 어카운트들은 BP사에서는 허브 어카운트라고 부르고, 워크로드와 관계된 어카운트들은 BP사에서는 스포크 어카운트라고 부른 것에서 용어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허브 어카운트, 즉 코어 어카운트들은 모든 워크로드 어카운트에 대해서 거버넌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카운트라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어카운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랜딩존 구조에 이르기까지 BP사에서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현재의 구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톰슨 로이터는 대규모 정보 서비스 기업으로 법무, 세무, 회계 부분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톰슨 로이터는 수백 개의 관리 안 되던 AWS 어카운트들에 대해서 어카운트 관리를 통해 기능적으로 분화된 어카운트들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화면에서 보시는 예와 같이 엔터프라이즈를 책임지는 어카운트들을 오그니제이션 어카운트로서 공유 어카운트들을 설정하였고, 각 사업 부분에는 하부의 프로덕트 어카운트처럼 자율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어카운트 구조를 만들어서 전체 AWS에 대한 가시성을 중앙에서 확보하고자 하였고,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코딩 즉 스크립트로 자동화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초에 미국 사모펀드 회사인 블랙스톤이 톰슨 로이터의 금융 및 리스크 부문 지분 55%를 인수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랜딩존 분리 작업을 시작하였고 양사 간 공유해서 사용하기로 한 다이렉트 커넥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다른 오거니제이션을 생성하여 랜딩존을 분리하였습니다. BP사와 톰슨 로이터의 랜딩존 역사를 보면 워크로드가 탑재될 어카운트들에 대한 가시성 및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전사 차원 공통 어카운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BP사와 톰슨 로이터 두 고객의 처음 시작은 자체 커스텀 랜딩존 디자인 및 구축을 통해서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랜딩존을 발전시켜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이러한 랜딩존 디자인 및 구축의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서 AWS에 관련되는 요청을 하였고요. 그 결과로서 신규 AWS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자동화하여 손쉽게 배포 가능한 솔루션으로서 AWS 랜딩존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WS 랜딩존 솔루션은 AWS 모범 사례 및 권장사항을 기반으로 구현되었고 초기 보안 및 거버넌스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구현되었으며 워크로드 어카운트, 즉 스포크 어카운트들 생성 시 필요한 보안 및 거버넌스 관련 기본 요구사항, 즉 어카운트 베이스라인을 적용하여 어카운트가 생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WS 랜딩존 솔루션은 기업이 커스텀 랜딩존 디자인을 위해 사전 학습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AWS 랜딩존 솔루션 배포 후 그 기반 위에 워크로드들을 올리시는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AWS 랜딩존 솔루션에 대한 고객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서비스형 버전인 AWS 컨트롤 타워가 현재 프리뷰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AWS 랜딩존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멀티 어카운트 구조입니다. BP사의 현재 랜딩존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전사 공통 어카운트로 보안 어카운트, 로그 아카이브 어카운트, 공유 서비스 어카운트, 오그니제이션 마스터 어카운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각 워크로드 어카운트로서 팀 그룹 어카운트 블록 내 디벨롭먼트 어카운트, 프리프로덕션 어카운트, 프로덕션 어카운트, 팀 쉬어드 서비스 어카운트를 예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랜딩존에서는 어카운트,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 파운데이션 환경 제공이 필요한데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AWS 랜딩존 솔루션에는 기존 고객들 사례에서 살펴본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어카운트 관리, 인증 및 접근 관리, 보안 및 거버넌스와 같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솔루션으로서 제공합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기능은 애드온을 통해서 AWS 랜딩존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8년 리인벤트 2018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AWS 랜딩존 솔루션의 서비스형 버전인 AWS 컨트롤 타워도 현재 프리뷰로서 제공되고 있어서 고객들의 관리 부담을 덜고 개선된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포트폴리오 프로덕트 등록을 통한 서비스 카탈로그 기능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확장이 가능합니다. AWS 랜딩존 솔루션에서는 신규 워크로드 어카운트 생성 시 서비스 카탈로그 내 등록된 AWS 랜딩존 솔루션에 어카운트 밴딩 머신이라는 프로덕트가 신규 워크로드 어카운트를 생성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카탈로그에 포트폴리오 프로덕트 등록 기능에 의해 기업의 추가적인 거버넌스 및 표준화를 적용하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AWS 랜딩존 솔루션의 경우 어카운트 베이스라인 적용 시 그리고 신규 멤버 어카운트 생성 시 AWS 서비스 카탈로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설런스는 조직 내 AWS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거버넌스와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AWS 서비스 카탈로그는 이러한 클라우드 COE를 위한 서비스로서 활용하여 보안 거버넌스 자동화를 적용하면서 솔루션 팩토리로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내 클라우드 COE가 회사 전체에 대한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특정 부분에 대해 SI사나 CSP 사업자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AWS 서비스 카탈로그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
멀티 어카운트 기본 환경인 랜딩존과 더불어 운영 모델과 연관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AWS 랜딩존 솔루션을 통해 랜딩존을 설정하였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 리스트에 대한 답변을 얻었다면, 다음 단계로 추천드리는 것은 디스커버리 단계와 어플리케이션 말개선 전략 결정입니다. 먼저 디스커버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한 인벤토리 정보의 경우, 고객분들은 주로 엑셀 기반으로 서버 정보 및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업의 인벤토리는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100% 정확한 정보를 엑셀 기반으로 보유한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말개선에 있어서 디스커버리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므로 자동 디스커버리 도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인벤토리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고객분들은 이러한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AWS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온프레미스 디스커버리를 위해 에이전트 기반과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두 가지 모드로 제공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 환경이 VMware vCenter 버전 5.5, 버전 6, 버전 6.5 기반인 경우는 에이전트 리스 모드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리적으로 설치된 OS인 경우는 화면에서 보여주는 지원 OS인 경우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에이전트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AWS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CSV 포맷으로 만든 후 암호화하고 S3에 위치시킵니다. 이후 아세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회 데이터, 즉 CSV 포맷 데이터는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는 관련 모든 데이터에 대한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마이그레이션 진행 추적을 위한 KPI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기젝티브 스티어링 그룹에게 가시적으로 적절한 KPI로 마이그레이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는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 프레임워크로 이전에는 6R, 즉 6가지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언급하곤 했습니다만, 이제는 VMware on AWS로의 워크로드 이전을 포함하는 릴로케이트를 포함하여 7R을 사용합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vSphere 6이나 6.5를 운영 중이라면 온프레미스 내 인스턴스를 옮기기 위하여 콜드 마이그레이션 혹은 하이브리드 링크 모드를 사용하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용한 AWS의 5개 리전으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4일 VMworld에서 출시 계획 일자에 따른 추가적인 리전 정보도 계획되어 있어서 릴로케이트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다른 리전에도 이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리호스트이며, 어플리케이션에 수행되는 기존 서버 OS, 즉 실제로는 기존 하이퍼바이저에서 수행되는 서버 OS를 가지고 와서 AWS EC2 상으로 옮겨주는 리호스트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도구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호스트 작업은 처음에는 어떠한 과정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리호스팅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왼쪽 온프레미스 환경에 옮기고자 하는 인스턴스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AWS 서버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AMI를 오른쪽 AWS 리전 내로 생성합니다. 이때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를 이용하여 이러한 현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허브와 함께 마켓플레이스로부터 클라우드 인저, ATA 데이터, 리버메도어 같은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파트너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서부터는 리호스트에서 키 매니지드 서비스와 결합하여 암호화된 AMI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플랫포밍입니다. 리플랫포밍은 기존 어플리케이션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오러클 웹로직을 아파치 통캣으로 옮긴다든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다이나모DB로 옮기는 것이 리플랫포밍에 해당합니다. 화면 왼쪽 인스턴스 상에 이전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AWS 리전 내 원하는 버전의 목표 골든 AMI를 생성합니다. 이때 베스트 프랙티스는 되도록이면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레드햇 버전 X를 사용 시 AWS에서도 레드햇 버전 X를 사용하는 것이 잠재적인 커널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플리케이션을 이전합니다. 이때 옵스웍스를 이용하여 골든 AMI를 일관된 방식으로 생성하고 옵스웍스와 함께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고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리플랫포밍은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편에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이후 여러분은 DMS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서로 다른 목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엄청나게 커서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트 네트워크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 스노볼 엣지와 DMS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암호화된 형태로 데이터 저장소를 스노볼에 저장한 후 여러분의 목표 리전으로 배송하고 이와 함께 DMS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DMS를 이용하여 11만여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하였습니다. 참고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의 소스 정보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의 타겟 정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뷰, 스토드 프로시저 함수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코드 객체의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부분 점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WS 스키마 컨버전 툴을 이용하면 이러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스키마 컨버전 툴을 4개의 지원 가능 OS 데스크탑 호스트에 설치하여 실행합니다.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 컨버전 툴을 이용하여 확인 후 스키마 변환을 수행하면 SCT가 자동으로 변환할 수 없는 스키마 요소에 대해서 표시해 줍니다. 이러한 스키마 컨버전 툴과 DMS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리플랫포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펄처싱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비즈니스 차별화 영역이 아닌 부분을 호스팅하기 위해 기존처럼 소프트웨어를 벤더로부터 구매하고 커스텀 AMI를 생성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는 SaaS 기반 모델로서 혹은 ISV가 관리하는 AMI를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고 비즈니스 차별화가 가능한 핵심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는 1,400개 이상의 ISV, 4,200개 이상의 제품 리스트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제시되는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를 검토하여 리펄처싱 전략을 활용 시 매우 유용합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프로비전이 되고 있는 8개 카테고리입니다. 다음은 리팩토링 전략입니다. 리팩토링은 DevOps, 마이크로서비스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즉 람다, 다이나모DB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하는 것으로 가격적인 이점과 더불어 상위 수준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클라우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주의할 점은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마이그레이션 전략에서 리팩토링의 도입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왼쪽 화면에 X86이 아닌 시스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관련 팀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기반으로 아키텍처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현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좀더 고려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세분화 전략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테인 혹은 무브 전략입니다.
고객분들 중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 센터를 폐쇄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이 논 X86 시스템이죠. 이러한 고객들에게 DX 로케이션 파트너의 상면 혹은 저지연 시간을 제공하는 콜로케이션 파트너로 기존 시스템을 옮긴 후 AWS 리전과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리테인 무브 전략에서의 매력적인 옵션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리타이어 디커미션 전략입니다. 기존 IT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는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단순히 셧오프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또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던 모니터링 시스템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 필요 없어지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대규모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노볼과 스노모바를 활용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배송되며 해당 리전의 S3에 저장하여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제까지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으로 7R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고객분들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 비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의하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각 고객사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스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는 고객의 경우 리호스트와 리플랫폼의 비율이 70%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개발자나 엔지니어분들은 리아키텍트나 리플랫폼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리호스팅을 위한 다양한 도구 등의 존재,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속도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리호스팅이 선호되며 여기서도 40% 정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있어서 마이그레이션 진행 상황을 추적하면서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에서의 AWS의 경험을 많은 고객분들이 패키지화에 제공할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AWS는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 여정을 가속화하는 마이그레이션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맵 프로그램은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고객분들이 궁금하게 여긴 다양한 질문에 대한 가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맵은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고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해 자동화 및 가속화하는 마이그레이션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AWS 생태계 내 증가하는 경험 있는 AWS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AWS 마이그레이션 전문 프랙티스인 프로서브를 통한 지원과 고객사 IT 전문가들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마이그레이션 버블에 대비한 크레딧 인베스트먼트 모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상세히 맵 방법론에 따른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 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여정은 어세스먼트부터 시작하게 되며 이러한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가능한 경우 기업의 인프라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상위 수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위 수준 TCO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되죠.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마이그레이션 레디니스 어세스먼트로 고객에게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세스먼트는 상위 수준 어세스먼트인 관계로 가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MRP 단계, 즉 마이그레이션 레디니스 앤 플래닝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자동 디스커버리 도구 등을 활용하여 좀더 상세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상세 디스커버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스커버리로 수집한 데이터는 위의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가정들을 대체하게 되며 상세 비즈니스 케이스, 마이그레이션 플랜 작업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MRP 단계에서는 고객사 내부의 마이그레이션 기본 역량 및 경험 확보를 위해 일부 어플리케이션, 즉첫 번째 웨이브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MRP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 MRP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셀런스를 중심으로 앞서 설명드린 랜딩 존 디자인 및 셋업, 오퍼레이션 모델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논리적인 웨이브로 마이그레이션을 대규모로 실행하면서 운영 모델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마케팅에 있어서 비즈니스 케이스는 단순히 비용 절감뿐 아니라 직원 생산성, 운영 탄력성, 비즈니스 민첩성 측면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다양한 고객에 있어서의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비즈니스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MAP 중 MRA, 즉 마이그레이션 레디니스 어세스먼트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반나절 또는 하루짜리 워크숍을 통해 AWS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 기반 70여 개의 질문을 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진단을 수행합니다. MRA를 통해 다음 단계인 MRP, 마이그레이션 준비 및 계획 단계에서 준비되어야 할 주요 갭을 식별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대비한 고객의 비즈니스 역량 부분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거버넌스 관점에서 평가하고 테크니컬 역량 부분을 플랫폼,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부분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관련 평가 결과가 샘플로서 나와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평가된 부분이 AWS 프로서브나 AWS 마이그레이션 파트너들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녹색으로 평가된 부분은 이미 고객분들이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비한 역량이 준비된 관계로 해당 부분의 지원이 AWS 프로서브나 AWS 마이그레이션 파트너를 통해서 지원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붉은색으로 평가된 부분, 그리고 노란색으로 평가된 부분 중 고객 상황에 따라 관련 식별된 갭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인 MRP, 즉 마이그레이션 플래닝 단계에서 AWS 프로서브 인력 또는 마이그레이션 파트너 인력의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관찰 사항 및 필요 조치가 이때에 필요한 항목들로서 추천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MRA 결과는 스코어 카드로서 활용하여 조직 변화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AWS의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이 좋긴 하지만 고객사의 역량이 부족하고 성숙도가 약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역량을 갖추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1550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50개 어플리케이션을 50 근무일 안에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의미입니다. 1550은 처음에 설명한 대범한 클라우드 전환 목표 설정과도 연관되어 있죠. 조직 내할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는 리호스트 패턴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550은 마이그레이션 실행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 리더십입니다. 신속한 마이그레이션 옵션인 관계로 수많은 이슈에 대해서 타 부문 임원과 직접적인 대화로 많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원분이 직접 챙겨주는 메커니즘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랜딩존을 아주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MSP 사업자가 아니라 아마존 매니지 서비스에 대한 운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550의 프로젝트 종류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많은 도구가 있어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재의 경우 지속적인 동기화로 58개 어플리케이션을 AWS로 일주일 만에 마이그레이션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마켓플레이스에 존재해서 스케줄드 다운타임이 거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AWS 자체 서비스로는 AWS 서버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VM 이미지를 AWS로 이전 마이그레이션 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이 고객들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할 수 있지만 고객들은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을 함께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멀티스텝 마이그레이션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드백을 주신 관계로
2017년 AWS는 말게셔너 허브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말게셔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중앙에서 플래닝하고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서 AWS 클라우드를 말게셔너를 모니터링하는 허브로 활용하실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AWS 말게셔너 허브를 통해서 고객분들은 적합한 AWS와 파트너의 말게셔너 툴을 검색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말게셔너에 대한 갱신 현황을 조회하고 진행에 따른 이슈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AWS 말게셔너 허브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고객분들은 단지 사용하는 말게셔너 툴과 소비하게 될 AWS 자원의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말게셔너에 있어서 고객분들은 가장 큰 이슈가 클라우드 인력 부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AWS에서는 말게셔너 파트너의 역량 및 말게셔너 프랙티스에 대해 엄격하고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AWS는 40개 이상의 말게셔너 파트너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말게셔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